마찬가지로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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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이게 아니고요. 입모양 똑같이 바람 계속 불면서 중간에 혀만 세번 댄다. 내 입에서 가래떡이 나오는데 칼집만 낸다는 느낌으로 불어주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영수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6번, 이제 한 마디 안에 음이 두 개씩 들어가는데요. 숨을 투, 투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은 두 박씩 한 마디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숨을 투, 투,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투, 투, 이렇게 끊으셔도 안 돼요. 투, 투. 말로 먼저 따라하세요. 투, 투. 그대로 바람으로 다시.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. 두 번을 연속해가지고 박자는 계속 네 박을 불어요. 근데 중간에 내가 혀만 한번 되는 거예요. 투, 투 이거죠. 투, 투 이거 아니에요. 혀만 중간에 한번 대시면 되세요. 해볼게요. 7번도 가겠습니다. 이중주는 조금 당겨 볼게요. 80 정도로. 두 명이서 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따로 하고요.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퍼스트, 세컨 나눠가지고 연주할 수 있어요. 듀엣 악보 있으면 꼭 앞에 것만 보시는 분들 계세요. 퍼스트만 연주하시면 안 되고 세컨까지 같이 연습해 주세요. 요거는 70 정도로.
붓인 8번, 9번, 10번에는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씩 들어있어요.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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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이거 아니고요. 입모양 똑같이 바람 계속 불면서 중간에 혀만 3번 댄다. 내 입에서 가래떡이 나오는데 칼집만 낸다는 느낌으로 불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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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이거지?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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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. 바람은 계속 앞으로 가게끔 끊기만 3번 더 끊어주시면 되세요. 새로운 도 나오네요. 도는 시에서 엄지손만 떼시면 되세요. 이거 불안하죠? 근데 입에 댔을 때는 이 지렛대의 원리, 여기 닿는 거, 여기 닿는 거, 여기 닿는 것 때문에 괜찮아요. 먼저 잡아주신 시를 잡아주시고 엄지 떼세요. 그래서 엄지 떼면 도 소리 납니다. 11번 해볼게요. 이렇게 레슨 3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. 생각보다 어떠신가요? 따라올만 하신가요? 네, 숨만 투투 끊어지지 않게 유의하시고 후로 불지 않고 츠로 불지 말고 투로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레슨 3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레슨 4로 진행할게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